시내에서 고장난 신호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있으셨나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관련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서울시는 2008년부터 시내 교통신호 제어기 그리고 차량신호 등 보행신호 등 잔여 시간 표시기, 음향신호기 등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파손과 소동 그리고 오작동과 관련한 이 고장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10,000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이러한 신고 같은 경우는 모두 65,956만 건이 신고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이 중 최초 신고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2억 8,637만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또 교통신호 제어기나 신호등을 고의로 또는 과실에 의해서 파손하고 도주한 원인자를 가장 먼저 찾고 이 부분을 신고한 시민에게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5% 이내에서 별도로 또 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포상금 같은 경우는 매 분기 종료 이후에 15일 이후에 지금 지급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계속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훼손과 오작동 소득 신고의 경우 월간 20만 원에서 제한이 되고요. 손괴 원인자 신고 같은 경우는 연간 300만 원으로 현재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신고자가 관할 경찰관이나 시설물 관리자 그리고 사고 당사자 익명 또는 타인 명의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장 신고 같은 경우는 서울시 단알 콜센터 120이나 다산 콜센터 120이나 경찰청 사건 사고 신고 전화 112 그리고 서울시 교통신고 운영실 02-720-3838을 통해서 신고하면 되고요. 신고 포상제의 종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부정 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신고 포상금 제도도 있는데요.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 제조나 가공업 그리고 식품 첨가물 제조업에 영업을 하는 행위나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명령을 위반해서 제조를 계속하는 행위 이 부분과 같은 경우는 각각의 위반 사항에서 20만 원과 5만 원 포상 금액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일회용 사용, 폐기물 무단 투기, 불법 하도급,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가 있고요. 또한 불법 과외 등 학원 신고 포상금제와 영화 파일 불법 유통 신고 포상제,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등이 있을 정도로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신고 포상제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은 신고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천차만별이고요. 건당 최고 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야말로 지금 신고 포상제가 넘쳐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신고 포상제가 10년 넘게 이어지고 포상금의 종류도 많아지게 되면서 신고 포상금만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부도 나름대로 이 포상금 지급을 제한하는 등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취지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이런 제도를 통해서 불법행위 근절에도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팝콘경제였습니다.